우리 친구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언니도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지요? 친구들 요즘은 뭐하고 지내요? 집에서 좀 심심하고 지루하고 그런 때가 있나요? 그럴 때 혹시 텔레비전만 보고 있나? 텔레비전만 보면 눈이 빨개지는데 그리고 막 게임만 하나? 게임만 하면 손가락 여기 아픈데? 그런 것보다는 집에서 재미난 악기 같은 걸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는 오늘 악기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언니 혼자 만들기는 너무 지루해가지고 친구들 불렀어요. 근데 오늘은 친구들이 엄청 많다? 아 언니는 벌써부터 신난다. 친구들 불러볼게요. 나의 어벤져스 친구들이요. 와라! 말해볼까요? 안녕, 나는 도레미 언니라고 해. 와, 레미레미 도레미 언니다. 여기 언니는? 안녕, 언니는 앙팡 언니라고 해. 친구들 생각나지? 대기업 언니. 안돼. 서유로 안돼. 앙팡 언니. 앙팡 언니. 나는 수리 독수리 언니야. 오, 너무 무서워. 안녕 친구들, 나는 많이 봤지. 나는 링링 언니야. 와. 우리 친구들 우리 언니들이 이렇게 나옵니까? 언니 너무 좋아. 맨날 혼자다. 커튼이랑 친구들하고 같이 함께 악기 만들기를 할 거야. 친구들 여기 악기 만들기 되게 많은데 집에서 먹다 남은 캔이나 음료수 병 이런 거 뭐지? 택배 박스 같은 거 있지? 이런 거 버리지 말고 우리 친구들 함께 이걸로 악기를 한번 만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돼볼까? 너무 좋아! 우리 언니들이 이렇게 텐션 좋아서 자 우리 각자 이제부터 만들기를 시작해볼게. 레미 언니 뭐 할 거야? 나는 대추토마토 박스를 재활용하여 신나는 리듬악기를 만들어볼게요. 강팡 언니는 뭐 만들 거야? 나는 이 페트병에 여기 준비되어 있는 쌀알을 한번 넣어볼 거야. 그래서 이런 소리를 만들 거야. 수리 언니는 뭐 할 거야? 나는 이 박스를 이용해서 드럼처럼 만들어볼 거야. 우리 리밍 언니는 뭐 할 거야? 나는 이걸로 피디를 불러볼게. 여기에 마침 준비된 것처럼 타코공이 있네. 어머, 이걸로 튕겨봐야 되겠다. 그럼 각자 우리 이제 만들기를 한번 해볼까? 준비 시작! 자, 언니들 이거 만들 때 이렇게 이런 거 갖고 있는데 근데 혹시 악기를 중간에 바꿔도 돼요? 언니 마음대로 해. 난 벌써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나는 여기에 이 분홍 색깔을 넣어볼 거야. 난 예쁘게 이 종이를 넣을 거야. 나는 노란색을 넣어서 짤짤이를 쓰고 만들어볼게. 나는 이렇게 여기다 반짝이 붙여볼게. 언니는 좀 비싼 거 좋아하니까 컵도 비싸게. 근데 링링 언니랑 앙팡 언니가 소리가 달라. 맞아. 나는 쌀알이 조금 가볍고 높은 소리가 나. 와. 링링 언니 소리 내봐. 약간 천둥 같은 소리가 나. 와. 수리 언니는? 나는 소리 들어봐봐. 이렇게 잔잔한 소리가 나고 약간 또 이렇게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어. 네, 나는 한번 들어볼까? 나도 처음 들어본 거야. 이거 먼저 치우고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서로 너무 기분도 좋고 재미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너무 심심하다고 맨날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엄마, 아빠, 동생,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와 함께 이렇게 악기를 만들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언니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맞아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은 분. 아.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꺼이 받으시는 분이에요. 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칭찬을 받으시는 분. 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와, 너무 어려운 말들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이런 어려운 말 좀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 노래하는 거 정말 좋아하신대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노래하며 기쁘게 춤추며 악기로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